동서발전 열린채용은 최근 KBS 프로그램 스카우트를 통해 이슈가 되기 전부터 전국을 뒤흔든 커다란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바로 꿈의 기업이 만들어낸 꿈의 실현이기 때문입니다. 동서발전이 국내 최초로 시행한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전격 채용은 현실의 벽에 부딪힌 많은 학생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배우고 익힌 기술력으로 최고의 발전인 세계적인 동서인으로 성장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우리 동서발전이 2020년 세계 10대 에너지 기업이라는 우리의 비전대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 최고의 전략은 바로 사람이며 또 그 사람들과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해외에서도 주목하는 동서발전의 최대 강점은 다양한 발전소 운영 경험을 갖춘 숙련된 전문 인력이라고 들었습니다. 발전 운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 기술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기 몫의 일을 다하고 동료들에게 도움도 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팀워크 아니겠습니까? 안정적인 운전 노하우도 비전 달성도 모두 사람과의 관계, 팀워크에 달려 있습니다. 최첨단 설비로부터 40년 이상 된 다양한 발전소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오고 있고 발전소의 운전 상태와 성능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시스템을 개발, 운영해오고 있으며 인공지능형 알고리즘을 적용해 이상 징후를 사전에 감지하여 대형 설비 사고를 예방하고 보유 기술력을 바탕으로 발전소 수명평가를 100% 자체 수행하는 발전회사는 어디일까요? 여느 선진국의 발전회사 소식이 아닙니다. 우수한 인력과 최고 수준의 정비 기술력으로 세계적인 발전회사로 성장하고 있는 동서발전의 현재입니다. 높은 설비 신뢰도와 기술 및 원가 경쟁력, 바로 그것이 있기에 가능한 일들입니다. 우리 회사의 해외 사업은 시운전 O&M 영역에서 시작해서 국내 최초로 미국 전력시장에 진출을 했고 자메이카 전력공사를 소유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칠레,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IT 등 전 세계의 발전소 건설, 운영, 자원개발로 이어지는 내실이는 해외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우리 회사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하우는 꿈을 현실로 만들 것입니다. 그 바탕에는 면밀한 사업 분석과 국내 기술력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2020년 해외 매출 1조 7천억원, 지분 용량 4천 메가와트를 달성해서 세계적인 에너지 회사로 동서의 이름을 드높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회사는 전력사 최초로 2009년 11월 엔지니어링 전담 조직을 신설하여 자체 설계 기술력을 배양하여 왔습니다. 국내 최대 용량인 동해 30MW 바이오매스 발전소와 혼소 설비 자체 설계 건설을 통해 동해화력을 국내 바이오매스 신재생 에너지원의 산실로 탈바꿈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한단시 100MW급 열병합 발전 설비, 투자 타당성, 기술 컨설팅 등 고부가가치 핵심 엔지니어링의 신규 수익 창출 롤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도 사내외 총 10여 개 사업에서 리파워링 공사의 외주 용역 제로화 등 약 20억 원의 비용 절감과 오너스 엔지니어링을 통해 약 30억 원의 수익 창출이 예상됩니다. 전력시장의 변화 속에서 이러한 우리 회사의 자체 엔지니어링 능력은 기술력 우위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나아가 해외사업 자체 개발 실현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명장 노장의 호남화력은 두 번에 걸친 수면 연장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국내 최초 발전소로서 보다 효율화된 설비에서 무고장 운전을 갱신하며 높은 운영 성과를 일궈보고 있습니다. 동서발전의 동반성장 모델은 대한민국 표준입니다. 우리 회사는 동반성장 분야의 성과를 인정받아 지경부 산하 59개 공공기관 중 3년 연속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30개사를 발굴 육성하여 글로벌 스타 기업으로 육성하고 핵심 기술을 가진 100대 기업을 발굴 육성하기 위하여 연구비 2천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 제품 판로 확대를 위해 국내 전시회와 해외 시장 개척단 참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동반 성장을 선도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사랑에서 온 희망이 빛 동서발전의 사회공헌은 2004년 창단된 사회봉사단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발전소 인근 지역에 문을 연 행복한 홈스쿨은 방과 후 아이들의 따뜻한 집이 되고 농번기에는 일사일천으로 손잡은 마을의 일꾼으로 어려운 어른들에겐 희망밥차로 겨울철엔 따뜻한 연탄을 들고 직접 찾아가는 동서인들의 봉사활동은 특별함이 아니라 일상으로 지역 주민과의 교감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사용하는 전기의 11%를 그리고 미국, 칠레, 필리핀, 인도, 세계 곳곳에서 전력을 생산하는 동서인들의 에너지는 뭘까요? 바로 건강입니다. 건강이 에너지죠. 잘 먹고 잘 사는 법, TV 프로그램에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건강한 에너지를 만드는 동서발전 직원들의 건강은 긍정적인 생각과 생활에서 만들어집니다. 건강이 에너지다. 언제나 기억하세요. 태양광 수수력 연료전지까지 동서발전은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대형 최신 기술의 최고봉은 동해에 건설되고 있는 바이오매스 발전소라고 생각합니다. 동해 화력이 유동층 발전소에 새 역사를 쓴 것처럼 30메가와트 바이오매스 발전소의 성공적인 건설과 운영으로 에너지의 새바람, 신재생 에너지의 강풍을 동해 화력에서 불러일으키겠습니다. 국내 최초의 1000MW급 발전소 당진하는 90호기는 세계 화력발전 분야 기술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90호기 건설 및 운영 경험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또 다른 사업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새로운 11년을 준비하는 우리 동서인을 꿈꾸게 할 것이고 그 희망과 꿈을 응원하는 동서의 드림메이커가 될 것입니다. 당진하력 90호기 동서인 모두의 열정을 모아 최고의 발전소로 건설하겠습니다.